댓글도 많이 달렸거든요. 네. 기분 좀 나쁘지 않으셨어요? 물론 속으로는 좀 안 좋긴 안 좋아요. 재건축 슬럼화 된다 이 동영상 보면 좀 안 좋은 댓글도 많이 달렸거든요. 네, 많이 그거 달렸죠. 보시면서 기분 좀 나쁘지 않으셨어요? 아니 기분 좋았어요. 그, 기분 좋으셨어요. 욕을 많이 먹으면은 네. 또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네. 욕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또 그거는 뭐 건전한 비판이라고 보고 네. 각자 시각에서 아 이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네네. 물론 속으로는 좀 안 좋긴 안 좋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서 네네. 나도 반성할 점이 뭔가 저분들이 비판하는 거를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네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는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과 만난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만 한 분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연락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못 느끼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당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청화를 계속 시키면 나중에 인구가 주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네. 고청화를 계속 시켜서 하나님하고 만난다는 거는 과거 성경에 보면 바벨탑쌓다가 네.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결국은 고청을 지어놓고 인구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우리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그렇죠. 고청을 지어놓고 그러면 그거는 골칫 덩어리예요. 철거도 못하고 그 방치해 놓으면은 네.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범지대가 되기도 우범지대도 하고. 되고. 네. 철거도 어렵고 엄청난 네. 비용이 들어요. 철거하는 데만 맞아요. 짓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철거하는 데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고청화만 시키는 데 대한 저는 문제점, 사회적인 경각심을 한번 이렇게 주기 위해서 네. 말씀드린 거예요. 또 댓글에 또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 뭐 미국의 뭐 뉴욕 맨하탄이나 이런 데는 초고층 빌딩들 그럼 여기도 다 그러면 슬럼화 되냐 뭐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거든요. 아 그렇죠. 네. 뉴욕의 맨하탄 가면은 뭐 80층, 100층 이런 고급 맨션이 있어요. 초고층들. 이런 맨션들은 지금 평당 3억, 4억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데는 재건축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리모델을 많이 해요. 네. 근데 리모델을 하려면 돈이 거의 재건축에 준하는 만큼 돈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몇 억씩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구당 10억씩 돈을 내야 돼요. 추가 분담금. 아, 추가 분담금이 네. 리모델 하는 데만 수익이 해도 수익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70% 거의 막 1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분담금 내라고 그러면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내지요. 아, 우리 리모델 하는데 몇 억을 내라. 집집마다. 그럼 다 내지요. 그러면 리모델을 다시 하면은 집값이 또 엄청나게 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50, 60년 지나서 또 낡아서 리모델링을 한다. 리모델링 비용을 또 한 뭐 10억씩 내세요. 집집마다. 낼 능력이 되면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낼 능력이 되면. 네. 근데 우리는 못 내겠다. 돈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그 지역을 떠나요. 아. 하나, 둘. 그래서 슬럼화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리모델 할 비용을 분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현금을 낼 능력이 있다면은 그 리모델을 해서 또 5, 60년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해서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재건축은 어때요? 그냥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급형수로 들어갈래니까 다 흘고 두 배로 치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돈을 안 내려고 하니까. 네, 네. 근데 내 돈 내고 리모델 하면은 그냥 청소 안 올려도 돼요. 더 고급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부담 능력이 없을 때 슬럼화 된다는 거지. 네. 부담 능력이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네. 슬럼화 안 되고 계속 리모델 하면서 100년 이상 고급 주택으로 네.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뉴욕의 맨하탄 네, 네. 아파트들이죠. 그럼 결국 지금 이 부동산의 재건축도 양극화 시장이라고 아, 그럼요.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집을 능력 있는 분들과 네. 없는 분들, 이런 뉴욕에 80층짜리 고급 주택이 있다,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160층 이상 짓는 거를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차라리 돈을 많이 내고 청수는 그대로 하고 리모델해서 쾌적하게 살겠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불 능력이 있는데 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데,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나라 상위 뭐 0.몇% 또 상위 1% 이런 분들만 뭐 부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는 네. 99%의 분들은 그런 부담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죠. 네, 네. 또 이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박사님 이렇게 머리가 가발 아니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아,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네. 저는 그 말 들으면 너무 기분 좋아요. 저는 제 머리인데 아, 머리가 숱이 얼마나 하면 저런 소리 하니까 기분 되게 좋아요. 네. 저는 제 친구들이 머리가 반분이 없는 사람, 네. 또 3분의 2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들이.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제가 가발 썼다고 제 머리를 땡겨봐요. 네. 어떤 친구들은 피가 맺힐 정도로 땡겨요. 그래서 가발이 얼마나 잘 나왔으면 땡겨도 안 떨어진다. 그렇게 땡기는 친구들도 있다니까요, 진짜. 우리나라 가발 기술이 되게 좋거든요. 아, 네, 그래서 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피가 날 정도로 땡기면 안 되죠. 아, 진짜 머리시네요. 아, 그럼요,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서동기 박사님의 머리는 진짜라고 밝혀졌습니다. 네. 네, 오늘 박사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